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새 은혜와 능력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졌을 때 참 이것은 귀한 이름이고 동시에 큰 책임감을 가진 이름이라고 우리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의 소속이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그 이름을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과거 교회사 속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행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참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의아스러운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 보면 5세기에 보면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어떤 수도사는 17미터나 되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서 30년 동안 혼자 수도하며 산 사람이 있답니다.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거죠. 어떤 성자는 빵을 먹을 때 거기다 잼을 발라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육신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거라고 해서 잼 대신에 모래를 넣어 먹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거 보면 먹는 즐거움 대신에 고통을 주어서 육신의 욕망에서 해방되겠다 그런 생각이겠죠. 이런 고행의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열정은 참 대단합니다. 마치 선불교의 수도승이 어디서 돌을 닦듯이 고행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얻는 모습, 고행의 길을 가는 모습과 비슷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거룩하다, 성결하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생각보다는 매우 종교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느 정도의 금욕과 절제는 우리의 영에 필요합니다. 금식도 또 단식도 그런 일이 유익이 될 때가 있고 그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방금 했던 이런 좀 지나친 고행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요. 우리의 몸이 죄를 범하게 한다. 우리의 영혼 깨끗한데 우리의 몸이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 존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을 갈라놓는 이원론적인 생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서 육을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절제가 아니라 자기 학대처럼 여겨집니다.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경건함보다는 어떤 모양만 취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주님을 닮고 싶다 할 때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틀어야 그런 삶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런 수행자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거룩과 경건한 삶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 성경 자체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소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이루는 삶을 살까? 제일 먼저 성경은 근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원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의 체험에 따르면 거룩함, 경건함은 우리의 근원이 바뀔 때 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3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은 동시에 한 구멍에서 두 종류의 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한 종류의 물만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둘로 갈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도구를 단다고 해도요 도구가 아무리 다른 종류여도 근원이 같으면 동일한 물이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매우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중이죠. 바깥을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껍데기를 바꿔도 소용이 없다. 그 근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이제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수준 낮은 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가 진짜 강조한 것은 뭐냐면 그 행위에서 추론할 수 있는 근원의 문제입니다. 그 행동이 그렇다면 그 근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샘물의 근원이 단 것으로 바뀌면 나오는 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근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원래 단물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선악과의 죄악 이후로 사람은 죄악에 빠져서 서로 배척하고 비난하고 근원이 망가져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싸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의 근원이 비슷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그 근본이 바뀌어야 나오는 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나오는 물을 보면 그 근본이 달라졌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처음부터 이렇게 거룩한 사도의 직분을 행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요 꽤나 훌륭한 사람이었겠죠.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두 사람이 있지만 그 두 사람 다 아니고 오늘 성경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상의 혈통상의 동생이에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고향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의 삶을 유지했다 뭐 이상한 교리를 만들고 있는데 교리상 오류입니다. 그런데 성경 읽고도 왜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느냐? 가톨릭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사촌 동생도 동생이라고 했다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 좀 지나친 해석이긴 한데 어쨌든요 예수님 동생 중에 첫째가 야고보였어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보아왔던 형이 예수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의 형이었던 예수님은 그 집안의 가장이자 목수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광야에서 오랜 기간 금식한 후에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설교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폄훼하여 미쳤다 이야기하는 자도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오해 현장에 야고보도 아마 동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러 나왔다.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 친족 중에서 아마 야고보가 끼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지낸 형이 아무리 선한 인격에 남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에 참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소문이 퍼져도 그 자리에 야고보가 따라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근원이 바뀌어졌습니까? 성경에는 바울의 회심 기사처럼 야고보의 회심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가 분명히 변화된 것은 확실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야고보를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신 것 같아요. 아마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본격적으로 변화됐을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바울이 얘기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는 유명한 얘기였을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래서 예수 형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얘기. 아마 그 당시 유명했을 거예요. 야고보를 따로 만났다는 것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에게 한꺼번에 만나주시고 맨 나중에 미약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아마 그때에 분명히 죽은 바 되고 장사 지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와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야고보는 삶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 평생 함께 보냈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형님이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셨구나. 어머니에게 들었겠죠? 이 그 형이 태어나게 된 이야기. 아,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형님이구나. 깨달았겠죠. 그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어떤 분을 직접 체험하자 그의 삶의 중심이 변했습니다. 그 예수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열두 사도들 또 함께 따르던 제자들 그들 중에서요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그 자리에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인생의 근원을 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로 직접 그 인생의 근원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신뢰하고 따르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동안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예수님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교인처럼 모습은 할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의 근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목표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녀서 습관이 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것들이 아마 분간되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인 신앙, 가끔 나가서 예배 자리에 얼굴만 한번 비추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만날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 아무리 바뀌어도요 시간 지나면 과거로 회귀해요. 하지만 근원적인 만남이 있으면 인생의 수원지가 바뀌어서 내 인생을 채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말씀이요 그를 통해서 내 인생과 미래가 바뀌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인생의 근원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만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섬기는 삶으로 인생이 전환됐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분명한 변화가 있었죠. 아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그였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 부활 후에 하나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뀐 이후에 그의 삶은 분명히 바뀝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거룩함 즉 경건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그런 삶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런 삶을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장 26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경건한 사람은요 자기 혀가 제갈 물려진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속일 필요 없이 투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요 27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경건은 하나님 닮는다는 뜻인데요 거룩과 동일하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해왔던 행동, 실천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근원이 바뀌고 나니까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 경건보다 좀 더 많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자기를 지켜라, 즉 분리되어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는 것이 경건이지 거룩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며, 그러니까 특별히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삶의 실천이 거룩의 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면은요 그는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 약자의 대표가 고아와 과부였어요. 오늘날의 약자의 대표는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요즘 보면은요, 나이 든 사람이 좀 기득권자고 젊은 친구들이 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또 보면은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 젊은 친구들은 정보라든가 이런 거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나이 들수록 정보 접근권이 제한돼요. 스마트폰이라든가 기기를 자유롭게 못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보 면에서는 약자가 됩니다. 입시 제도에 있어서는요, 기성세대가 만드는 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고 더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약자가 돼요. 수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연약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섬기는 것이 거룩이다, 경건이다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렇게 약하고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뭔가 저주받아서 그래, 예수 안 믿어서 당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교만하여서 나 자신이 스스로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들을 내려다본다면 진짜 비극이지요. 경건에서 가장 먼 거리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은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섬기는 것인데, 내가 어느 순간 거기서 떨어져서 스스로 높아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경건에서 가장 멀리 온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사셨습니다. 경건을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 소외당한 사람, 약한 사람,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들의 친구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권력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비판하고 문제를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보면 자기는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이 다가올 때 함께 먹고 마시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식탐을 하셨겠습니까? 먹고 취하셨겠습니까? 그런 거에 고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병이 들었으면 의사가 필요하지, 약한 사람에게는 돕는 자가 필요하지, 갈급한 자에게는 물 주는 자가 필요하지, 내가 그 역할을 하러 왔지. 예수님은 항상 그런 자세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 곳곳마다 스며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산속에 있거나 멀리 교회에 있거나 경지 좋은 곳에 자리하거나 그렇지 않고 세상 곳곳마다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섬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고고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상처받고 어려움당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일을 실천하기 힘써야 됩니다. 1930년대 뉴욕의 시장을 세 번이나 역임했던 과르디아라는 분이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시장이 되기 전에 참 그 명판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판사로 있었어요. 그 판결 중에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빵을 훔치다가 잡힌 노인이 있었어요. 그의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압니다. 근데 어린 손자가 굶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그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판결을 해야 돼요. 무죄 판결할 수가 없어요. 판사로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니까요.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서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그 노인에게 10달러를 주었어요. 이걸로 내세요. 그런데 법정에 모인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판결하는 자리에 내려와서 한 말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청중도 전부 죄인입니다. 벌금 50센트씩 내세요 하면서 모자를 돌렸습니다. 그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손자를 먹이려고 빵을 훔친 이 노인의 이웃인데 이 사람, 이분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았으니까 당신들 죄인입니다. 50센트씩 내세요. 모자를 쫙 돌렸는데 47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벌 대신에 그 노인에게 그 손에 주어져서 보냈답니다. 아, 참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으로서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다양한 곳곳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연약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 적지 않게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될까? 서 있는 자리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고고하게 경건하게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몰라 고통받는 사람, 연약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 도움을 호소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 우리가 찾아가 돕는 거룩의 실천이 있을 때 우리 삶에도 경건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연약한 자를 보면서 그곳에 막 얘기하고 섬기고 돕고 뭐 구제하고 한다다가 어느 순간에 무엇이 됩니까? 나 혼자 정의의 사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며 이상한 곳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을 돌보다 보면 세상이 왜 그래? 하면서 비관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을 돕지 않는 사람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비판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를 지켜야 돼요. 몸과 마음을 지키고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 얘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절제하여서 나 자신도 다른 곳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는데 참 방해되는 것이 많아요. 섬기고 돕고 사랑하고 참 좋은 얘기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문제가 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돈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돈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시고 다니며 섬길 대상도 아닙니다. 잘 써야 될 대상입니다. 특별히 섬김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돈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섬기는데 바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돈의 종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써야 됩니까? 연약한 자에게 써야 되는데 연약한 자의 제1번은 내 식구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써야 됩니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식구는 돌보지도 않고 남한테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채우고 또 그 마음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돈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악착같이 모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 섬기며 사는가, 이게 가장 우선적인 것이죠. 우린 편히 살려는 또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에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편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에 속하는데 좋은 차를 갖고 좋은 집을 유지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싶은 것, 이 욕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그 욕심 따라 살고 싶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두려움도 함께 옵니다. 돈이 있으면 잃을까 걱정이 나를 엄습하고, 건강한데도 건강이 사라질까 걱정하고, 직업이 있는데도 이것이 끝나는 날을 우려하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나를 지켜줄 수는 없거든요. 영원히 도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탐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다. 그리고 그 공급 가운데 내가 여기 있어서 이걸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힘 있는 대로 섬기며 도우며 사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진짜 중요한 건 생명이죠. 우리는 늘 시한부 생명을 삽니다. 언젠가 다 이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너무 편하고 안락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나의 진짜 노후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일부러 고생할 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공급하시는 믿음 위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족함을 가지고 남에 대해서는 섬김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경건의 삶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구세주이고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은 달라졌어요. 야고보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써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로 생각하고 매어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요 그 율법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었어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게 되었어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았어요. 야고보가 엄청나게 풍성하게 부자로 잘 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 교회를 지키며 환난 당하며 하지만 이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제로 보낸 것을 나누어주며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있어요.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글을 기록해놨습니다. 그가 교회 지도자로 평생 살다가 AD 62년 순교했는데요 그에 대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야고보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이 용서받도록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단단하게 되었다. 야고보의 별명이죠. 낙타 무릎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늘 헌신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살다가 기쁨으로 저 앞에 갔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를 계획 세우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았습니까? 아마 세상에서의 목표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와 어떤 원하는 지점도 있을 거예요. 나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소극적으로 기도의 시간도 확보하고 성경 읽는 시간도 또 읽는 분량도 하는 게 좋겠죠. 적극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섬기고 사랑하며 실천하기 시작할 때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 주님의 형상 닮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시니까 예수님에게서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며 주변을 살리며 섬기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